여보시구리 반갑습니다. 이보안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장난치다 뒤질 기회가 드디어 옵니다. 당원이 데이트하는데 와버렸어요. 아, 오늘 원래 먹방 찍으려 그랬는데 당원이 있는 곳으로 와버렸다. 어쩔 수 없네요. 네. 넌 준비한 거 아니야? 저는 뭐 항상 준비돼 있죠 뭐.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예요. 네, 저 옆에 다원이가 있을 뿐이에요. 장촌 씨, 오늘 우리 밥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또 뭐 메뉴 다녀온대요.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뭘 먹어? 밥 먹으러 왔지. 아, 왜 메뉴 편지 처음이에요. 아, 또 처음 보는 이 자리에 또 우연치 않게 운명적인 만남을. 아씨, 여기 이거 써 있다. 아, 그래서 안 줬었구나. 아,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. 그러면 아, 어쩔 수 없다.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. 아니, 아니, 어쩔 수 없네. 이게 바로 토끼 그건가요? 네네, 맞으세요. 네, 고맙다. 나오나 얼마였냐? 35,000원인가? 근데 왜 나한테 오냐?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. 저는 모르겠는데. 아, 니꺼 네 계산해. 오, 다원이 거랑 다원이 여자친구 건 아주 푸짐해요. 이걸 시키면 어떡해. 자리가 없네. 먹을 자리. 아, 알겠어, 알겠어. 맛있게 먹어. 너무 밤때 드는 거 아니야?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왜? 아, 오늘 또 재수 씨 봤으니까 이거 재수 씨가 사드는 걸로 하지. 딱이지? 딱이네요. 저도 얻어 먹고. 아, 잘 아주 먹었구만. 빨리 입대요, 빨리. 와, 사귄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사랑이 식은 거야? 응? 같이 먹어야지. 와. 계산해. 내리죠. 지하 꺼내봐, 가방에 있을게. 어? 어, 그거밖에 안 챙겨온 거야? 이거면 되잖아요. 이게 아니지. 오, 어, 여자친구분 우리 것도 계산해주고 싶겠지? 아.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재수씨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야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히 너무하다, 우리한테. 야, 너무 냉정하고 여자친구만 탐내는데. 내가, 어? 잘해준 게 얼만데. 그럴 수 있지.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, 그지? 아, 좀 카페인 땡기는데? 카페인이 너무 땡기는구만. 다원이랑 다원이 여자친구도 커피를 먹고 싶을 거야. 지금 그렇겠지? 무조건 커피를 뭐 좀 먹고 싶을 거예요 지금. 근데 왜 뒤로 안 돌아봐? 다원이랑 다원이 여친은 커피를 무조건 먹고 싶을 거야 지금. 커피 땡길걸요? 그 약간 그 허니 브레드랑. 다원아, 어디 가? 아, 어디 가냐고. 뭐 한다? 함께는 세월이 있지. 집에 안 가? 멀었지, 집에 가려면. 할 거 있어? 아니, 없어. 너희는 할 거 있어? 나도. 딱 보니까 다원이 짐이야. 커피를 지키러 갔어. 오케이, 다원이 뒷모습. 그리고 멋진다. 아, 진짜? 아, 앉지를 말고. 뭘 앉지를 마. 아, 감사, 말고. 감사합니다. 여자친구는 착한데 남자친구가 인성 쓰레기야. 저 그냥 이런 애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겠네요. 아줌마요, 얼마 잘하는데? 아주 알콩달콩이네. 아, 뭔가 아, 마음이 간질거려. 가위를 왜 챙겼냐? 이거 바로 미용 가위거든요? 가위손, 마미손, 이완손. 들어보셨어요?
다원이를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지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괴롭히는 것만큼 분노에 차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.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다원이가 저를 괴롭힌 세월을 보세요.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오늘 다원이 여자친구 머리를 싹 잘라서 기념품도 만들었어요. 뭐해? 아, 이것만 검은색 같아가지고 다른 거야? 이 새끼가 진짜 이걸 또 보냐고. 이 새끼가 감을 쳤으면서 저한테 지랄하네요. 여태까지 제가 당한 게 얼만데. 여자친구는 괜찮아요? 다원이가 너무 저 괴롭혀서 꺼져버리냐고. 저 미친 새끼 맞나요? 미친 새끼 같아요? 조금? 가짜 머리인데? 상처받았어요. 아, 내가 밥도 사주고 다 하고 이거 장난도 이거 가짜 머리란 건데 솔직히 좀 서운해요. 왜냐면 자기도 장난칠 때 많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장난치니까 심하게 반응하는 거야. 그리고 또 음식 가게 나올 때도 대단했거든요. 저는 다 생각 없이 괴롭히고 하는데 다원이는 또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. 어느 장머리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. 아, 여자친구분이 막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근데 너가 내 사촌 동생인 이상 조심해야 될 거야. 왜냐면 아까 나를 보는 눈빛이 너 여자친구는 지금 나한테 살짝 반을 보냈거든. 잘 관리해. 네 여자가 순식간에 내 여자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. 여자친구분이 막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근데 너가 내